아휴, 좀 약간 감기 몸살이 와가지고, 방송은 뭐 길게 켜기는 사실 좀 힘들 것 같아요. 길게 켜기는 좀 힘들 것 같고, 사실 뭐 모르겠어. 방송을 좀 어느 정도 켰다가, 어느 정도 방송 좀 켰다가, 그 뭐냐 교육 방송, 모범생이 와서 와요. 맞다. 이거 교육방송 주제 정하고, 나 그거, 세팅 맞춰놨는데, 이따가 그거 할 거야? 이따 할까요? 뭐냐. 이게 스타1은 그렇게 그 CPU를 그렇게 많이 잡아먹질 않아. 그래가지고, 한번 이렇게 세팅을 맞춰놔봤어요. 근데 이제, 16대9 사이즈로 못하고, 원본 사이즈 있잖아요. 오리지널 스타. SD 사이즈. 그래서 그래픽은 리마스터인데 사이즈는 창모드 해가지고 교육방송 주제 좀 약간 좀 제가 좀몇주 정도 좀 뽑아놓고 그리고 다시 보기를 나눠놓고 할게요. 뭐냐. 지금 일단은 내일 교육방송 주제가 그거예요. 뭐냐. 내일 교육방송 주제가 김치의 역사예요. 이제 겨울에 김장 시즌이다 보니까 한번 김치의 역사 한번 좀 다뤄보려고. 물론 이제 김치의 역사 같은 경우는 아마 조선 후기 때 이제 아마 좀 많이 바뀌어요. 조선 후기 때 이제 고추가 들어오죠. 이게 고추가 들어오고 나서 김치도 많이 바뀌어요. 그래가지고 막 옛날에는요. 그래서 조선시대 전기, 조선시대 중기 뭐 이럴 때만 해도요, 수라상에 빨간 음식이 없어요. 그러니까 진짜 사과 같은 그런 진짜 과일 음식, 제철 음식 이런 게 아니면 빨간 양념이 된 음식이 없었어요. 뭐 떡볶이가 나오더라도 막 궁중 떡볶이라고 하는 거, 메뉴가 따로 있잖아요. 궁중 떡볶이도 사실은 간장 베이스라는 거. 고춧가루 베이스가 아니라는 거. 요즘은 대부분 떡볶이들이 다 고춧가루 베이스죠. 그래가지고 사실 우리나라 음식의 그런 역사 같은 게 사실 그때 많이 바뀌어요. 얼마나 변화가 좀 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주 부식류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막 그런 뭐 고추라든지 뭐 그런 각종 조미료들이 그런 좀 들어오죠. 조미료 부식들이 그런 품종들이 좀 들어오고 나서 이제 좀 약간 그래서 지금 되게 막 유명한 데그 고추 만드는 데 유명한 데 있잖아요. 뭐 청양이라든지 아니면 저기 괴산에서도 좀 되게 그런 뭐 유명한 그런 고추들이 좀 있어요. 아, 배고프죠? 그리고 그래서 아마 내일은 김치 역사를 하고 나서 그렇다고 내가 김치 먹방을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. 만약에 하게 된다면 먹방을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뭐냐? 할 수만 있다면 한번 그걸 해보려고요.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에 세 종류가 있는데 그세 개를 다 먹을 수도 있고 다못 먹을 수도 있고 하나만 먹을 수도 있고요. 하나만 제가 골라가지고 그리고 하여간 오모리 김치찌개 라면 관련해서 원래 세 가지 종류죠. 어떻게든 좀 먹고 그리고 아마 모르겠어. 내가 또 축구 중계를 할지 안 할지 잠깐 좀 일정표 좀 볼게요. 일정표 좀 보면요. 중계 편성이 있네요. 4시 반에, 그러니까 교육방송 끝나고, 4시 반에 도르트문트 경기를, 이쪽은 분데스리가고요. 그리고, 5시에 첼시 EPL 경기가 있어요. 그래서
아마 근데 첼시 첼시 거 틀고 그리고 목요일 새벽에는 4시 45분에 그 맨시티하고 스완지 시티 경기가 있는데 스완지 거기가 그 기성용 선수 있는 팀이죠. 저요? 참여 방송 끝나면 방송 끝나고 보통 해 뜨기 전으로 자요. 저는 이게 지금 중계 예고가 조금씩 그 늦게 나요. 그래가지고 아니면 스완지 시티를 볼까? 토트넘을 볼까? 맨유를 볼까? 요즘 손흥민 선수 잘하니까 토트넘 거 봐야지 그러면. 손흥민 선수가 요즘 잘해서. 그리고 주말에는 주말엔 어디 거 볼까? 아직 좀 생각 좀 해봐야겠어. 맨유가 중계가 없어 편성이. 그래서 몰라, 다음 주 일요일에는 근데 중계를 한번 쉴 수도 있어요. 이게 축구 중계가 그 일정이 한그 이제 일주 단위로 편성이 돼가지고 한달 단위로 그 중계를 짤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 방송 일정표를 계속 그 뭔가 사실 월간으로 일정표를 좀 걸어두고 싶은데 그게 좀 힘들어요. 그래서 이번 주그 김치의 역사 이것만 정해놨고 그 다음에 이제 금요일에 그 지태 지리지 있잖아요.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국립공원의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국립공원 그 최근에 내가 백두대간 호수 국립공원 막 이런 거다 했단 말이에요.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어떤 주제를 해야 될까 지금 약간 사실 그게 조금 그 약간 좀 애매한 게 있어요. 뭐좀 지리하고 관련된 이야기. 사실 저 김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요, 역사로 갈 수도 있고 그 지리로 갈 수도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그 오신 분들 어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. 그래서 뭐 역사로 갈 수도 있고 그 약간 그 뭐냐, 음식 지리? 근데 그냥 내가 분야를 막 만들어내는데. 하여간 그렇게 나눌 수도 있는데, 어쨌든 김치의 역사, 이거는 역사로 가기보단 약간 그런 것 같아. 하여간. 네, 맨유 내음님 어서 오시고. 그래가지고, 모르겠어. 사실 지금, 내가 김치의 역사를 지금 여기 그 역사 이야기 쪽으로 지금 편성을 해놨는데, 글쎄요. 상황을 봐서 바꿀 수도 있어요. 그, 김치를, 그러니까 뭔가 역사적으로, 물론 역사에 따라서 약간 좀 바뀔 수도 있어요. 네, 얘기해요. 네. 그렇고, 근데 지금이 딱 그거잖아요. 그, 박근혜 씨 탄핵 1주년이 딱그 지났잖아. 저 공지 게시판 따로 있어요, 지피셜. 그렇고, 일단 지금 약간 그런 후보군을 좀 약간 좀 정해놔야 돼요. 아, 분산돼 있어요? 아니, 근데 이게 어지러운 게 아니고요. 카테고리를 나눠야 돼요, 게시판은. 카테고리를 나누는 게 맞아요. 그게 정리를 한 거예요. 그게 나름 정리가 된 건데. 나름 그 카테고리별로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, 그게. 몰라, 그게 모바일로 볼 때는 약간 조금, 좀 그럴 수도 있긴 하겠는데, 사실 그게요, 그, 아프리카 TV가요, 그, 아프리카 TV 업이라는 앱이 따로 있고, 아프리카 TV 앱이 따로 있어요. 근데, 뭐, 게시판 보고 그럴 때는 아프리카 TV 업이라는 그 앱이 좀더그 편하긴 한데, 사실 그리고 아프리카 TV 방송국을 이용하는 건 사실 좀 PC가 좀 편해요. PC가 좀 편하고, 네, 예진님도 어서요. 그래서, 사실 그, 김치에 대해서 약간 좀 다루려면 역사로도 다룰 수 있고, 그런, 그, 뭐냐, 지리적으로도 다룰 수도 있긴 하는데, 그,
사실 근데 이제 김치도 물론 역사를 나눌 수가 있거든요. 물론 이제 현대 김치로 보면 이제 되게 지역별로 다 달라요. 지금은 지역별로 다 다른 김치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김치의 역사를 기준점은 그거예요. 우리나라에 고추라는 그 고추 모종이 들어왔을 때하고 들어오지 않았을 때. 고추는 그 모종으로 돼 있어요. 그 고추나무 묘목이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키워요. 그렇고 그래도 고추의 역사가 아니라서 다행이다. 왜냐면 고추의 역사는요, 아프리카 TV 방제를 못 써요. 그렇고 하여간 그 교육방송 주제들을 좀 편성을 해야 돼요. 아, 맞아요. 그 목민심서에 그 얘기 나오죠. 인용은 할 거예요. 그 밥을 상추쌈을 먹는 거하고 김치쌈을 먹는 거하고 그거는요, 입을 속여서 먹는 거다. 근데 김치가 사실 그렇게 사치는 아닌데. 그러니까 사실 그게 김치라는 음식이 그 발달을 할 수밖에, 그런 발효 음식이 발달하게 된 계기가 이제 우리나라는 그 뭐냐, 기후가 계속 바뀌잖아요. 사실 그래서 뭐냐, 좀 여기다 좀 날짜 좀 써놓을게요. 12월 19일 그리고 20일 주제 미정 해놓고,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사실 26일 27일이에요. 그래가지고 연말에는 방송을 어떻게 할까 생각 중이에요. 지금 그리고 금요일 편성이 사실 좀그 애매한데, 12월 22일 금요일에 제가 아마 저녁에 모임이 있을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이때만, 아 근데 이때는 지리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그 크리스마스의 역사, 아니 크리스마스 관련 얘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. 교육방송을 언제 하냐면요, 이때로 할게요. 12월 그 23일? 24일 이때 크리스마스의 유래 이거 할 거고요. 그리고 잘하면 지태지리즈는 이번 주 금요일에 딱 하나 하고 끝날 수도 있어요. 왜냐면 그 22일 금요일 저녁에 제가 모임이 따로 있고, 그리고 29일에는 제가 뭐냐, 두 가지예요. 그날 29일이 아프리카 TV 시상식 하는 날인데, 제가 시상식을 모르겠어, 다른 분들하고 같이 뭐 구경을 갈 수도 있고, 구경을 못 가게 되면 저는 그 뭐시냐, 구경 못 가게 되면 그냥 집에서 다이렉트 방송으로 시상식을 들 거예요. 시상식을 못 가게 되면, 가게 되면 아마 그날은 야외 방송을 켜든지 아니면 그 시상식을 못볼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시상식 현장에 못 가게 되면 저는 그냥 집에서 다이렉트 방송으로 켤 거예요. 좀 1시 전에는 아마 켤 거예요. 그래서 이번 주 지태지리즈는 근데 그래서 뭐 할까 솔직히 생각 중이에요. 뭐 할까 생각 중이고, 그래서 역사 얘기를 일단 아직 좀 주제가 좀 미정이긴 한데, 금방 땡길게요. 그래서 지태지리지는 일단은 여기다가 이렇게 써놔야지. 12월 22일 개인 모임으로 없음. 12월 29일 아프리카 TV
시상식이라 시상식 방송 물음표. 왜냐면 이제 공식 방송을 다이렉트 방송으로 송출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날은 시상식을 틀 수도 있어요. 그날은 시상식을 틀 수도 있어가지고 아마 당분간은 금요일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그때 금요일에 지태 지리진은 없을 수도 있다는 거. 글쎄요. 할로윈데이 당일이었으면 좋았겠는데. 자, 어쨌든 다음 주가 사실 조금 그게 좀 애매하네요. 다음 주에 뭐 하지? 다음 주 이두 개만 생각하면 되거든요. 주제 두 개만 더 생각해내면 조금 뭔가 좀 아이디어 좀 던져줘 봐요. 그래야 뭐 빨리 스타를 켜지. 이따가 뭐냐 프릭샷 게시판에 가서 뭐좀좀 써봐야 되겠다. 뭐그 장면 구성할 때 약간 이름이 계속 막 바뀐다고 좀 따져봐야 되겠어. 어쨌든 칼데라는 그거 했었는데 그 칼데라는 그거 얘기할 때 했어요. 그 뭐냐 아 원래 대통령 선거 시즌이었으니까 그때가 그러니까 원래 날짜가 그 12월 20일이 원래 대통령 선거일이었으니까. 근데 역대 대선 역사를 글쎄요 제가 그 이번에 대선 시즌 때 살짝 얘기를 한 적은 있는데 좀 유튜브 컨텐츠로 남겨놓지 않았어요. 그러면 한번 어차피 박근혜 씨 탄핵 1주년도 지났으니까 한번 해볼까? 탄핵 1주년 지났으니까. 그러니까 탄핵 가결 1주년. 그 파면은 아직 아니잖아요. 그래서 역대 대통령 선거 이야기. 해보지 뭐. 원래 올해 그 12월 20일이 그 달력의 빨간 날이었으니까. 뭐 그거였으니까 한번 정리는 해보죠. 좀 필요성은 있어. 그리고 그러면 이번 주 지리 얘기는 그래서 백두대간 얘기도 있고 호수 얘기도 있고 사대강 얘기해볼까 이번에? 이번에 한번 사대강 해볼까요? 백두대간도 있고 호수도 있고 그 국립공원도 했어요. 그래서 막 특정 지역 얘기는 언젠가는 하겠는데 최근에 무진장 했죠. 한번 그 사대강을 한번 까봐야 되겠다. 아 녹조라떼 하자고? 렙틸리언? 4대강. 아, 물론 기타강 포함이고요. 스무디님 어서오세요. 그래서, 그리고 22일에는 제가 금요일에 좀 다른 모임을 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, 나름 기여를 한번. 아, 외계인 조사? 그거는, 그 다음 주 할게요. 19일, 20일이니까, 26일, 27일이죠. 렙틸리언, 외계인. 아니다, 이거 역사로 하기엔 좀 약간, 아, 비트코인이요? 비트코인 저안 해요. 일단 비워놔, 이날. 왜냐면, 또 뭐가 생각이 날 수도 있어요. 연말연시를 빙자해서. 그리고 12월 29일 금요일에는, 제가 둘중 하나예요.
다른 BJ분들하고 시상식을 같이 구경을 가든지, 아니 그렇게 못하게 되면 그냥 집에서 다이렉트 방송으로 시상식을 켤 거예요. 다이렉트 방송으로 공식 방송 송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거 해가지고 뭐 뭐냐 그때는 이제 내 관점으로 해설을 하는 거지. 그 시상식에 관해서. 그래서 만약에 그 해설한 걸 유튜브에 올려도 되면, 아니 뭐 근데 BJ들 다 뭐 시상식 동영상들 다 유튜브에 올리던데 뭐 나도 올리지 뭐. 만약에 할 수 있으면. 근데 이제 만약에 내가 시상식을 그 현장에서 보게 된다면 제 배터리가 다 될 때까지 야외 방송을 켤 수도 있고. 아니요. 아 그거 해볼까? 26일 27일에 그 뭐냐 주요 역대 주요 시상식 이야기. 오케이 정했어. 역대 주요 시상식 이야기. 그래서 유명 인물들을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죠. 뭐 유재석 씨? 뭐 이런 거. 그리고 그날 아프리카 TV 시상식도 한번 얘기를 해볼 거예요. 그날 시상식과 관련해서도 한번 얘기해보지 뭐. 뭐 어때? 어차피 나는 시상식 때 뭐 상 받는 것도 없는데, 응? 뭐 기왕에 못 받을 상, 응? 남이 어떤 상 받을지도 한번 얘기해보지 뭐. 어차피 난 못 받으니까 베비도 아닌데. 그러잖아요. 왜냐면 나는 어차피 나는 뉴비전은 못 들어가요. 그 방송 시간이 너무 넘어가지고 뉴비전도 못 들어가고 신인상 자격도 안 돼요. 그 뭐냐 올해 아니요? 망치 부인님 그렇게 고정적으로 받은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대표 50위는 항상 들었었는데 재작년에는 그 20위에는 못 들었었고요. 작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박근혜 퇴진 그것 때문에 이제 맞물려서 탑6까지는 올라가셨지. 올해는 근데 이제 대선 끝나고 약간 그 시사 쪽으로 약간 그 관심이 좀 사그라져가지고 또 모르겠어요. 그리고 이건 제 개인적인 사심이긴 한데 사실 그 시사학습 그러니까 그 교육 BJ 쪽에서는 저도 교육 BJ이기도 하고 근데 그리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응원하는 교육 BJ가 있어가지고요 사실 개인적으로 그분이 받았으면 좋겠어요. 참고로 팝이고요. 개인적인 제 사심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BJ로서 응원하는 사심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도 근데 하긴 할 거예요. 그러니까 제 역사 이야기 테마 제목이 사심이잖아. 물론 여기서의 그 사심은 진짜 뭐 사람이 사람한테 뭐 사심 갖는다 뭐 그런 사심이 아니고 역사할 때 사자 써서 사심이에요. 뭐 얘기하지 뭐 시상식 얘기. 어차피 뭐 깔 것도 없는 일빈데 까라면 까라는 일빈데 해보지 뭐. 그래봤자 나한테 베비 올해 안에 베비 안 올 것 같으니까 구독자 1000명이 넘어야지 뭐 베비 신청을 하든 말든 하는데 그런 것도 아니죠. 애청자가 1000명이 돼야 되는데 저 다른 기준은 이미 다 채웠어요. 아 저 먹방 해요. 저 먹방 가끔 하는데 뭐냐 음식점 갔을 때 혼자 먹기 좀 약간 외롭고 막 그럴 때 저 모바일로 켰는데 예전에 판교 가서 뭐 먹고 싶어가지고 그 맥도날드 먹방 켠 적 있어요. 그 유튜브에 올려놨어요. 지금 다시 보긴 아마 삭제된 것 같아가지고. 아 저 요리도 해요. 요리도 유튜브에 있어요. 저 요리한 것도. 왜냐면 주기적으로는 못해 솔직히. 왜냐면 그 식자재를 준비하는데 약간 좀 재정적인 좀 쪼달리잖아. 그런 것도 있고 사실 그 식구들끼리 같이 사는데 또 요리방송이에요.
이번에 아 모르겠다. 그 어차피 지금 다른 플랫폼 간 분이지만 그 벤츠님이 얼마 전에 그 왕준님 결혼식 때문에 아무래도 그 결혼식 현장에 이제 나오면서 다른 BJ들 방송에 출연을 했잖아요. 근데 벤츠님이 요즘 자취하고 있었는데 다시 가족들하고 같이 살게 됐대요. 그 이제 부모님 집으로 다시 돌아왔대요. 그집 합쳤대. 그래가지고 벤츠님도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숫자가 100만 명이 넘었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도 이제 집에서 돈 되는 거니까 뭐냐 뭐 자기 그걸로 뭐 일하고 있는데 뭐 가족들도 인정하시겠지 그거는. 내가 뭐 벤츠님 같은 그런 내가 이미 유튜브 구독자가 뭐 10만 명 이상 넘었으면 아마 집에서도 요리 방송해 막 그러겠지. 지금 나는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방에서 하는 방송밖에 못 하는 거예요. 오, 어쩌다 보니까 지금 12월에 할 주제들 다 정해졌네요. 12월 12일 김치의 역사, 15일 4대강 이야기, 19일 대선, 그리고 23일에 크리스마스의 유래. 왜냐면 그 이후에는 내가 못해요. 그 이후에는 그 내가 뭐냐 그 크리스마스 그 관련해서 성당을 막 가고 해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. 이때 내가 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때는 할 수가 없고요. 그래서 일 금요일에 개인 모임으로 없는 거고요. 그리고 그 26일하고 주님께서 지태님과 함께 아 그리고 그 미사 통장만 바뀌었어요. 그 다음에 이에 대답이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이게 추가됐어요. 미사통장문이 바뀌었어요. 이번 그 전례력부터. 이제 전례력으로 이미 2018년이거든요. 이걸로 바뀌었어요. 그래서 그리고 역대 주요 시상식 이야기 이거는 그 역대 뭐 방송 연예계 아니면 뭐 가요계 그리고 노벨상도 할 거예요. 원래 12월 10일이 그 노벨상 시상식이잖아요. 그래서 노벨상도 다룰 거예요. 12월 10일이 노벨상 시상식이기 때문에 노벨상도 다룰 거고 뭐 방송 연예 뭐 아니면 뭐 골든 디스크 그 아니면 뭐 아카데미상 뭐 이런 것도 몰라 시간이 되면 한번 해보죠 뭐. 그리고 이거는 꼭할 거예요. 다른 거는 빼더라도 아프리카 TV 시상식은 한번 꼭그 다뤄볼 거예요. 그래서 그거 할 거고요. 자, 그러면 자, IMF요? IMF는 내년으로 넘길게요. 왜냐면 지금 여기 편성된 날짜에 더널 시간이 없어요. 더널 시간이 없어가지고 IMF는 내년으로 넘길게요. 그 국제통화기금 뭐 그런 거. 그거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1998년부터 지원받은 거예요. 97년에 신청해가지고. 그래가지고 뭐 그걸로 한번. 근데 그거는 아마 길게는 못할 것 같아요. 주제를. 뭐 그렇구요. 자,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자, 다시 보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.